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HLB 대표이사 진영곤입니다. 지난 3월 주주간담회 이후 4개월 동안 저희는 간암 1차 치료제 신약 허가를 위한 NDA를 제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주주님들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간암 1차 치료제에 관한 것일 줄 압니다. 저희 또한 그렇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글로벌 3상 임상 결과가 탁월했고, 시장 규모가 큰 간암인데다 그것도 1차 치료제라는 점에서 우리 회사나 주주는 물론 여타 신약 개발 기업들과 시장 전체가 주목하고 있는 건 당연합니다. NDA가 제출되면 FDA는 2개월간 임상 자료를 포함한 NDA 패키지를 리뷰하고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그러니까 NDA 제출일로부터 74일 이내에 주주님들께서 본심사라 말씀하시는 파일링 억셉턴스 여부가 결정됩니다. 때문에 우리 간암 치료제 임상 결과가 아무리 좋다 해도 본심사 착수 시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는 여론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의 주가 하락은 이런 불안감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간암 치료제 품목 허가 신청은 리보사라니까 캄렐리주마 병용요법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NDA 제출과 별도로 항서 제약의 BLA 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NDA는 5월 16일, BLA는 5월 31일이었고, 때문에 FDA로부터 본심사 착수 여부에 관한 결정 통보가 8월 초나 중순쯤 있을 것이라 예상하며, 주주님들과 회사, 우리 모두는 노심초사하며 기다려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FDA 본심사 여부와 관련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HLB의 미국 자회사 엘레바가 한국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밤 10시 30분에 FDA로부터 NDA 파일링 억셉턴스, 즉 본심사에 착수한다는 통보를 공식 접수했습니다. 지난 5월 NDA 신청과 접수에 이어 오늘 본심사 착수라는 너무도 큰 성과를 전해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당초 항서제약의 BLA 제출 일정에 맞춘 8월 15일쯤 통보가 있을 것이란 예상과 달리 너무 일찍 온 통보여서 저부터가 고함을 칠 정도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큰 성과에 대해 주주 여러분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하며 FDA로부터 받은 통보 내용을 좀더 설명드리겠습니다. FDA가 파일링 억셉턴스와 함께 두 가지 내용을 추가로 담아 통보했습니다. 첫째, 스탠다드 리뷰로 진행한다. 둘째, 허가 절차 진행 중에 통상적으로 거치는 청문 절차인 어드바이저리 커밋 미팅, 즉 AC 미팅을 생략한다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FDA는 신약 본심사 시 우선 심사 또는 표준 심사 둘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두 가지 심사 방식은 FDA의 행정 일정이 4개월 차이가 생기는 것일 뿐 허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FDA가 우선 심사를 채택하는 경우는 Unmet Medical Needs, 즉 기존에 허가된 치료제가 없는 적응증인 경우나 또는 치료제가 있긴 하나 그 치료제로는 환자의 치료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종의 급행료에 해당하는 바우처를 구입하여 우선 심사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바우처는 시기마다 가격이 다르지만 작년에 거래된 두 건의 경우 건당 대략 1,400억에 이릅니다. 저희 치료제에 대해 스탠다드 심사로 결정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간암 1차 치료제 약물이 이미 나와 있어서 언멧 니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는 우리 약물이 OS와 PFS에서 탁월한 임상 결과를 보였기에 내심 우선 심사를 시도해 본 것이지만 전례로 볼때 쉽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1,400억에 이르는 바우처를 구입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허가 4개월 단축을 위해 바우처 구입을 하는 것에 대해 주주 여러분들께서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저 또한 그럴 돈이 있으면 마케팅에 사용하는 게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마케팅에 사용하면 그몇 배의 수익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저는 2주 전에 NDA와 BLA 등 다양한 부분의 협의를 위해 항서제약을 다녀왔습니다. 항서제약에서는 표준심사를 전제로 허가와 마케팅을 위한 준비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서제약의 경우
FDA가 본심사에 착수하게 되면 FDA로부터 CMC, 즉 제조설비 실사를 받아야 하는데 우선심사의 경우 오히려 CMC 실사에 대응할 시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항서제약은 이번 표준심사 결정으로 더 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FDA가 본심사 착수 결정을 통보하면서 두 번째로 첨부한 내용은 신약허가 과정에서 청문회로 불리는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 제도인 어드바이저리 커밋 미팅, 즉 AC 미팅 절차를 생략한다고 한 것입니다. 문서에는 현재로서는 생략한다고 단서를 달았으나 통상적으로 생략된 AC 미팅을 여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는 AC 미팅이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약 허가 여부에 대해 대외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한 번 더 듣겠다는 이런 청문회 과정을 생략하겠다는 것에 대해 여러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저희는 번거로운 절차를 줄일 수 있게 되어 좀 더 수월하게 NDA 과정을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AC 미팅이 생략됨으로써 저희는 20억 원 정도의 경비를 아끼는 부수적인 효과도 생겼습니다. 저희는 내부적으로 대단히 큰 목표를 세워놓고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도광양회하고 화강동진하자는 생각에 내부적으로 세운 목표를 밖으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으나 쉽지 않은 글로벌 항암제 개발을 지금까지 해온 도전과 패기라면 충분히 이룰 수 있는 목표라 생각하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간중간 진행 상황을 공지하지 않는 것, 그리고 적극적인 PR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긴 호흡으로 봐야 할 신약 개발 과정을 마치 스포츠 중계하듯 계속 알리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제겐 있습니다. 다만 이번처럼 중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허가와 최고의 신약이 되는 그날까지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겠으나 오늘 FDA의 본심사 착수라는 기쁜 결과를 만들어낸 엘레바 임직원들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FDA 출신 정세호 대표님과 정성훈 부사장님 그리고 신약 개발에 경험이 많은 주요 임원들의 철저한 준비 덕분에 저희가 처음 가는 길임에도 길을 잃지 않고 잘 가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흔들림 없이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면서 엘레바를 지원하고 있는 HLB 임직원들의 노력과 협조도 감사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최근에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각종 루머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사를 믿고 지지해준 주주님들, 특히 HLB 주주연대인 주가행과 우리를 오랫동안 믿고 지지해주신 주주 여러분의 응원은 가장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일전에 지인인 병원장님 한 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야구 매니아이며 특정 구단의 광팬이신 원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구단의 감독은 시즌 전체를 보고 경기를 운영하는데 당일 구장에 와 있는 관객과 팬은 그날만큼은 무조건 이기기를 바란다. 이게 마치 바이오 기업과 주주의 관계와 너무도 똑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긴 호흡으로 신약 개발을 묵묵히 해온 저희 여정을 똑같은 호흡으로 응원해 주신 주가행 여러분 덕분에 이 어려운 길을 계속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 모든 임직원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간암치료제에 대해 FDA가 본심사에 착수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며 K-바이오 산업 전체의 중요한 마일스톤으로 기록될 이날의 기쁨을 다시 한번 주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끝내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